방금 잠깐 켰는데 너무 못생겨서 껐어요. 어, 준아 오빠다. 오빠! 오랜만에 라이브죠? 여러분, 준아 오빠예요. 오빠, 저희 진짜 방송 너무 재밌게 나왔어요. 롤 하다가 져가지고. 저를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 행복합니다. 보고 싶은 영지가 유행어인가요, 지금? 이제 곧 시험이에요. 화이팅! 참고로 제 인스타 라이브는 그렇게 재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려고 키는 거여서. 오늘 컨디션이요? 아, 방금 게임에서 져서. 쌩얼이에요. 미안해요. 근데 나는 원래 팬들하고 소통할 때 프리하게 해서 너무 프리했나요? 언니가 보면 뭐라 하려나? 좋아요. 준아 오빠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노란이 고마워요. 영진아 오늘 저희 22번째 생일인데 축하해 말씀 듣고 싶어요. 생일 축하해요. 아, 입술을 급하게 발랐더니 립밤 빨개지는 거 있죠? 그걸 발랐는데 급하게 이렇게 발랐거든요. 빨리 올려고 했더니 이렇게. 있죠? 있죠? 영진이 하루 일과. 저는 하루 맨날 스케줄이 있는데 이제 그 스케줄이 끝나고 무조건 롤을 해요. 롤. 근데 저 여러분 진짜 못하는데 롤이 너무 재밌어요. 왜 그럴까요? 저랑 팀 되신 분들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두 명의 역할을 해야 돼요. 저랑 팀이 되면. 저롤 티어요? 실버 2요. 근데 가끔씩 제가 혼자 하면 막 그러더라고요. 실버 2 맞냐? 막 이러면서 이러더라고요. 네, 저 서폿이에요. 서폿. 아니, 다른 라인은 왜못 가겠냐면 내가 혼자서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섭더라고요. 우주요? 우주 지금 자요. 그래서 안 괴롭히고 있어요. 우주야? 우주? 우주야? 우주가 쳐다봤어. 우주야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일시정지 아니에요. 귀찮아 우주? 산책하고 들어왔더니. 아니, 하고 들어왔다고 우주야. 산책을 가자는 게 아니라 산책을 하고 들어왔다고. 방금 갔다 왔잖아, 그치? 그러면 푹 자야겠어요, 안 자야겠어요?
방금 산책하고 왔죠? 산책은 내일 또 합시다. 오늘 산책 두 번이나 했잖아요. 그치요? 어제 잘 자요.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우주야 졸려? 졸리면 자요. 자. 엄마는 찍을 테니까 넌 자거라. 우주를 재웠습니다. 우주를 재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ASMR로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들려요? 제 내일이요. 우리 언니 봐봐, 또 입술 좀 바르고 켜지. 언니 안 될 것 같아. 잘 가. 언니. 왜? 아니 이게 영상통화가 아니야 언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라이브 방송. 아 그러네. 예 제가 지금 너무 생얼로 네. 왜 이래? 안 될 것 같아? 아니 언니 여기 짰어요. 언니 아야 한 먹었어? 아니 근데 왜 이래? 짰어. 그 뾰루지. 언니 안 될 것 같아요가 왜 이렇게 웃기냐? 언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다 O, 안 될 것 같다는 X로 올려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 그 뭐지? 좀 바르고 올까요? 나야말로? 나야말로 좀 바르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위아래도 이뻐서 괜찮으시대. 언니 점점 언니 예뻐요. 아니 나 지금 왜 이렇게 얼굴이 부럽지? Don't worry, both of you really pretty. 오로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X 말고 숫자 5. 레옹아! 너 뭐해? 나롤 쳐서 지금 우울해. 언니분 라이브로 넘어가신대. 저 윗분이 언니인가요? 누구세요? 나가세요. 아니, 그런 모습을 왜 보여드리는 건데? 언니 인공 눈물 넣는 거안 궁금해. 자꾸 내가 영상 통화로 생각하는 그분 다른 곳에 계신 건가요? 네, 저는. 네. 제 남자친구를 소개합니다. 잘생겼다. 그치? 빼빼로데이의 친구가 보내줬어요. 언니 봐봐. 두 분이서 같이 롤 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잖아. 제가 컴퓨터가 없어요. 언니, 핑계야. 언니가 옷좀덜 사고, 가족을 아니다, 여기까지만 할게. 서로 얻을 게 없으니까. 누님은 제롤 남자친구 잘생겼대. 친구가 빼빼로데이에 선물해줬어요. 팬분이신가요? 발도 있어요. 발 길죠? 김지현 롤하는 거 보고 싶어요. 제가 리니지 솔루션 왜안 하는 거야? 왜냐면 리니 넷마블은 각성하라. 지금 라이브 하는 거 맞아요? 목소리는 들리는데 화면에서 빛이 나요. 남자친구가 이목구비가 있긴 한 건가요? 언니 이럴 거 개인 방송하자. 알았어. 밸런스 게임. 여름, 겨울. 하나, 둘, 셋. 겨울. 겨울. 너 지금 밸런스 게임. 라이브에서 요즘에 저안 불러줘가지고. 언니 빨리. 이거는 질문하는 거 없나요? 이 라방에서는 있을까? 질문하는 거, 서로 질문하는 거. 언니 뭐 해요? 나 이거 효과 좀 넣었더니 괜찮은 것 같아? 아니 언니 얼굴밖에 안 보여. 얼굴 언니 엄청. 뭐예요? 저 지금 효과 넣어서 봤어요. 그 스토리에 넣는 효과인데 좀 질문 봐. 뽀샤시한 효과. 뱀 라이브 대 라떼 월드. 하나, 둘, 셋. 라떼 월드. 라떼월드. 왜? 아, 그다음에 요즘에 또잼 라이브에서 저안 불러주니까 제가 뭐좀 삐질 수도 있는 거죠. 민초 대 퀸. 하나, 둘, 셋. 둘, 셋. 쿠앵크! 그리고 데니, 하이! 라떼둘! 라떼둘! 언니 얼굴 지금 엄청 크게 나오는 거 알지? 왜? 언니 이렇게 완전 이렇게 나와. 왜? 방금 학교됐어. 언니가 효과 바꾸고. 이렇게는 괜찮아? 잠깐만. 아니. 근데 언니 얼굴이 이만하게 나와.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진짜? 응. 알았어. 다시 끌게. 이제 괜찮아? 잠깐만. Where are you now? 아니, 안 괜찮아. 봐봐, 얼굴 너무 크게 나와요, 이러잖아. 왜 그러지? Home. 이제 됐어? 됐어. 이게 더 나아. 약간 조명이 내가 효과 넣었는데 라떼들 근데 라떼월드 소주 맥주 하나 둘셋 맥주 저 소주를 못 마셔요 저도 소주만 못 마셔요. 하우스 소주만은 제가 괜히 못 마시겠더라고요 약간 그 알코올 향 때문에 하나, 조조클럽 vs 라떼월드 하나 둘셋 라떼. 조조클럽 저는 조조클럽 그 목요일마다 게스트잖아요
단발 긴 머리. 하나, 둘, 셋. 긴 머리. 왜냐면 영진 진짜 단발 안 어울리거든요. 언니 무슨 소리야? 너 단발 못하잖아. 해봐, 그러면. 언니 니 지금 단발 머리 해봐. 단발 아까워. 해봐. 영치가 요즘에 많은 머리들을 다 하고 가발로 피스도 붙이고 앞머리도 막 하는데 단발을 왜안 하겠어요, 여러분? 왜냐면 단발 안 어울리니까 안 하는 거죠. 자기가 예쁘면 하겠죠. 오늘 야식. 야식 뭐 먹는 거? 핫도그. 우슈구슈구슈구슈. 하우쥬? 오늘 야식 추천해줘. 하우쥬? 종규다. 오늘 야식 추천해달래. 영자 종규 알지? 언니 야구 선수 안녕하세요. 키가 2m, 아니, 2m 8, 2m 아니 여기서 8cm야? 왜 개인적인 얘기를 하냐고. 아니 인사했길래. 안녕하세요. 가장 좋아하는 향수는 무엇입니까? 제가 향수를 안 쓰는데 잘, 왜냐면 가만히 있어도 향기가 나서. 아니 근데 왜?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한번 해볼까? 향수 제가 쓰던 거 이제 안 나와요. 가볍게 갈게. 아메리카노 vs 라떼. 하나, 둘, 셋. 아메리카노. 아니, 저 우유 싫어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꽂힌 게 있어요. 언니 덕분에 꽂힌. 아샤츄라고 아세요? 아샤츄라고. 아샤츄, 아니야, 비밀. 아샤츄라고 아샤츄 아시는 분. 아샤츄 뭔지 아시는 분. 아세요? 아샤츄 아세요? 나 이거 여기 거치대 좀 써야겠다 이거. 송현님 라방 꺼주래. 왜요? 이러고 언니한테 가시려는 거 아니야? 언니 개인적으로 하면? 아메리카노에서. 향수라니. 0706님 정답이십니다. 아이스티의 샤츄가. 오, 정규 맞췄다. 근데 맞추셨어. 정규야, 나 얼굴 많이 심하니? 아이스티에 샤츄가 해서 먹는 게 요즘에 제 최낙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아이스티에 샤츄가 해서 먹으면 진짜 짱. 나 아까 나가라고 한 닉네임 진 기억해. JIN 9 서운해. 나 나갈래. 질문 많이 보내주셨다. 이거 여자친구분들이 하시지 않았나?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엉덩이 두 개지. 엉덩이가 왜두 개야, 언니? 엉덩이 두쪽 있잖아, 이렇게. 아니, 엉덩이가 내 몸에 하나가 있지, 두개 있진 않잖아. 언니, 엉덩이가 이렇게 두개 있는 이렇게 있지, 이렇게 있진 않잖아. 네. 다음 질문. 잠깐만. 하나. 너가 해. 언니가 해. 하나, 둘, 셋. 콜라. 아이가. 너 딜레이 있어? 아니? 왜 이렇게 늦게 대답해, 나보다? 아닌데? 나 동시에 대답했는데? 나는 콜라지, 무조건. 콜라. 안녕하세요. 앞머리 있는 거, 없는 거. 하나, 둘, 셋. 앞머리 깐 거. 왜냐면 난 지금 앞머리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앞머리가 없이 태어나잖아요. 인간은 헤어가 일단 없이 태어나지, 언니. 아니야, 요즘 애기들 머리 다 이씨 태어나. 아, 진짜? 너가 유난히 없었던 거지. 나 있었는데? 장난친 거야.
초코 or 밀크쉐이크? Why? 하나, 둘, 셋. 초코. 무조건 초코. 왜? 나는 초코 좋아하니까. 소주 or 막걸리? 나 하나, 둘, 셋. 막 막걸리나. 또 재밌는 거. 최근 자주 듣는 노래 있나요? 최근 어떤 노래 들으세요? 맞아요. 흰우유 잘못 먹어요. 저. 어떻게 아셨지? 대박. 저 요즘에 자주 듣는 노래 있어요. 뭐? 오스카라는 노래. 불러주세요. 오스카를 원해, 아카데미 원해. 이거 힙합, 약간 PH1이랑 다른 분들 부르시는 노래고요. 네.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리고, 이유 없는 아름다움. 원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게 건강적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내가? 하나, 둘, 셋. 안 먹어야 된다. 저는 진짜 잘 챙겨 먹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먹는 거에 비해 살안 찌는 거거든요, 제가. 우쥬! 우쥬야! 우쥬? 우쥬야! 귀찮게 한숨 쉬었어. 저는 아침을 먹으면 배가 더 빨리 고파요. 그래서 아침을 안 먹어요. 그리고 진짜 된 거예요. 자! 하실 때. 저도 진짜 한번 갔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진짜 크셔서 그 마이크 오디오 감독님들이 진짜 귀에서 이건 피가 아니라 약간 귀에 굳은살이 생기셨을 것 같은 거예요. 누나, 저 이거 뭐 기말을 포기할게요. 안 돼요. 허자매님들 혈액형 어떻게 되세요? 저 근데 피 검사 다시 하려고요. 왜? 나다 A형 안 같대. 우리 둘다 A형이잖아. 응. 아, 밑으로 내려갈수록 빨리 올려주시는. 그러네. 영진이 라떼월드 다음 시즌 오시나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야식으로 라면 올 치킨 그두 개밖에 성남 없나요? 때문에 지금 좀 맞아, 힘든 돌아다니면서 해야 제맛인데. 그러니까요. 아, 저 인형이에요, 제 혈액형. 뚜뚜뚜뚜뚜뚜 도깨비 보셨나요? 도깨비 드라마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노래 들어야죠. 크러쉬의 뷰티풀 들을 때가 지금 시즌 아닌가요, 딱? 그러네, 벌써. 뷰티풀아. 지금 언니 때 정신없어 말 못했는데 오늘 켠 이유가 라방은 12월 이제 2020년이 한 달밖에 안 남은 여러분들 잘 지내시나. 아니, 뭐, 나갈게요, 송현님 찍찍 이러고, 뭘 그렇게까지 아주, 뭐, 그렇게까지 정색을 하세요. 그냥 개그로 넘기실 수도 있는 거지. 네, 여러분 서운하네. 라떼월드 안 가면 구독 취소하세요. 영화 영지씨 대한민국 경찰 화이팅 한번 부탁드린다고 하시는데. 화이팅! 항상 감사합니다. 영화 올 드라마 하나 둘셋 영화. 언니 영화? 재미없어. 원래 대답 안 해. 고민했어. 근데 우리 거 재미없나 봐. 많은 분들 나가셨어. 나 때문에 그래.
딸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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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화양지로 살기. 아니, 나도 허영지로 살아보고 싶어. 아, 진짜? 인성이 저렇게 살면 어떨까? 아, 맞다, 여러분. 언니, 빨리 주무셔야 돼. 여러분들 주무셔야 돼요, 얼른. 왜? 내일 월요일이잖아. 나도 내일 일찍 나가는데, 6시에 나가는데. 맞아. 나 먼저 나갈게. 너좀더 라방해. 진짜 나갔어. 우리는 진짜 나갔어요. 진짜 나갔어. 난 혼자 뭐 하지? 홍보가 기가 막혀라고, 여러분, 홍보, 흥부가 아니라 홍보가 기가 막혀라는, 이제 저희가 소상공인분들, 이제 좀, 살리는? 요새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거기 상권을 조금 살려보자 해서, 저희가, 제가 큰 힘은 되지 못하지만, 좀, 조금이라도 힘을 드리려고 하는 유튜브에서, 또 하고 이제 TBS 방송에서도 나가고 있는 홍보가 기가 막혀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 또 진짜 재밌게 편집도 돼 있고 이래서 저희 제작진분들이 진짜 힘쓰셔서 만든 거거든요. 제작진분들하고 저희 연예인분들 전부 다 진짜 열정적으로 저희가 찍은 프로그램이어서 전 사실 좀 애착이 가요. 왜냐면 정말 열심히 찍거든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홍보가 기가 막혀. 여러분 유튜브로, 네, 유튜브로라도 시간이, 그러니까 정 본방 사수를 못 하시면 유튜브로라도 꼭 봐주세요. 홍보가 기가 막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코빅은 원래 여러분들 사랑해 주실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라떼월드도 끝나고 이제 막 뭐가 끝나니까 뷰티 프로그램도 이제 마지막 방송 녹화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팬분들이 영지 먹고는 사냐 약간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그 끝난 만큼 또 새로운 걸로 네, 인사드릴 준비돼 있으니까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팬분들. 홍보가 기가 막혀. 허자매 TV. 허자매 TV는 영상이 저희가 지금 진짜 바빠서 둘다 감사하게도 바빠서 허자매TV 찍을 시간이 지금 없어서 잠깐 멈춰 있는데 그래도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재미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밤이 늦었는데 제가 바보같이 멍청하게 일요일 밤에 이렇게 라방을 켰네요. 여러분들, 얼른 주무세요. 내일, 이제 또 내일 시작되는 일주일 하루하루 건강하게 마스크 꼭 쓰시고, 손 계속 자주 씻으시고, 모임은 자제해 주시고, 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알겠죠? 12월 마지막 2020년 한 달도, 남은 한 달도 화이팅! 출근 내일 잘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안녕. 굿나잇, 굿밤. 다만 화이팅! 2020년 화이팅! 감사해요. 안녕. 또 인사할게요.